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중해지역원 김경하입니다. 우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국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새로운 경험이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관계의 균형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국제학술 학계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용어는 인정되고 검토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산외고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이 오랜 지중해 연구를 통해서 나름의 역사 연구 방법론 또는 역사 해석 방법론 차원에서 문명 교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연구 방법론 차원의 가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관계 균형론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특히 시간 인식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문명 교류 차원에서의 역사 해석에는 어떤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다섯 가지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명 교류가 무엇일까를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명 교류를 역사의 유사 용어로 볼수 있다면, 즉 역사를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명 교류는 즉 역사는 교류의 관계 성립과 발전 그리고 그 성립된 교류 관계 구도들의 흐름으로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이라는 것은 좀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역사에 있어서 시간의 인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인식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은 순환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그 화살이 관역에 도착하듯이 목표가 분명히 있고 최종 도착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 죄송합니다.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직선적 시간 인식은 기독교적 시간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 즉 직선적인 인식은 18, 19세기에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던 서구 문명의 문명적 정체성과도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문명의 기원을 그리스 폴리스 문명에 두는 것도 나름대로 서구의 합리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순환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에서 보듯이 그리스의 단순 순환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븐 할든 이슬람 고안의 순환론이 있는데 이두 순환론의 공통점은 무한 반복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 독재에서 민주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민주정에서 독재정으로 온 다음에 다시 이 여정이 민주정으로 가고 민주정은 다시 독재정으로 오고 왕정으로 오는 무한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동북아의 순환론은 그림사에서 보듯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발전적 순환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대개 부모들은 그 자식에 대해 즉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세대의 어떤 문명적 발전 또는 어떤 세대적 진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것의 비유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시간 순환의 개념에 근거할 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문명교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한 가지 힌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림사를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사에서 두 개의 원이 있고, 하나는 성인이고, 다른 하단에 있는 그 점선의 원은 젊은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두 세대가 만약에 직선적 시간 인식에 근거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접한다면 그들의 관계에는 젊음과 늙음,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비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그림사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원형이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상당히 성숙된 나이에 도달한 상태에서 젊은 그 세대의 한창 성숙하고 발전하는 단계, 그두 지점이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A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의 접점은 기성세대의 노련함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젊은 세대의 패기가 그 A라는 시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는 서로 간의 경쟁의 대상이냐, 이게 동일한 차원에서의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환론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인과 이 젊은 세대가 A 시점에서 만났을 때 둘의 관계는 수직적 비교,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설명을 접고, 그러면 순환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환론의 시간 인식에 근거해서 역사를 문명교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 사실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교류의 관점에서 역사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문화접변, 즉 관계들의 전체이며 그 흐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관계, 문화접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의외로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로마의 역사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훨씬 이전 시대의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레니즘을 통해서 로마로 지중해 문명이 계승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면 단순해지고 작으면 복잡하다. 공화정 때는 원로원의 수백 명이 함께 통치를 했지만 제정의 단계로 흘러가면서 로마는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게 됩니다. 제1, 2차 삼두 정치의 경우에 카이사르의 등장은 로마 원로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의 문화가 로마에 계승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카이사르 개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지한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곧 고대의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형태, 공화정과는 상반 관계에 있는
그런 정치 형태가 로마에 출현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살펴보면 로마의 역사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이 모든 지중해 주변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이어져 왔다는 것. 즉, 지속적이고 그 여러 세대 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흐름들의 전체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가 변화의 동인이다라는 요인입니다. 즉, 차이가 크면 변화의 그 역동성도 커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두 문화권의 상당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의미에서 우리는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 충돌론의 자기가 쓴 문명 충돌론에서 겉으로 드러난 충돌의 모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거는 다양성 차원에서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뮤얼 헌팅턴으로부터 문화 유동성에 대한 이론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화 영향력이나 두 답변의 문화 간 수용성이나 그래서 cultural mobility에 관한 이야기는 새뮤얼 헌팅턴의 머릿속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에 관한 이론은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준의 측면에서의 이야기만 집중되었지 이 차이가 가지는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하지 못했다고 있습니다. 이거의 또 다른 한 사례는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지중해 문명 차원에서 기독교 르네상스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르네상스라고 하는 현상이 오래 전부터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가 지중해 문명에서 코퍼레이션을 해왔는데 왜 기독교 세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성립되고 추진되었을까? 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사실 조금만 역사를 뒤로 가보면 이슬람이 기독교 세계 르네상스 발현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이가 변화의 동인이라는 그 원리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 세계의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독교 세계가 대학과 세속화의 과정, 세 번째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 구도입니다. 세 번째 요인입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한다는 건 십자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십자군은 저는 표리부동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둔 치열한 전투, 무력 충돌, 이 십자군의 경우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무력 충돌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이면에서의 문화 교류와 무역 교류,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그 이외에 인도 쪽에서 이슬람 사회를 거쳐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로 전달되는 수없이 많은 문학적 영향, 그다음에 세속화에 필요한 과학과 이성에 기반의 철학, 과학적 논리들 이런 것들에 표리의 원리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의 기존의 역사 맥락에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3-4 상호보완성의 원리. 상호보완성이라는 것은 경쟁과 협력은 서로 상반된 관계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논리의 극점에 가 있는 것이죠.
이 작용이 이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상반된 논리가 하나의 큰 틀에서 작용하는 때는 상호 보완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문명교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때 중세 지중해 문명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유럽은 경쟁과 협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관계이고 이 둘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상호 보완성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명 간 교류에는 항상 중재의 요인이 개입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재의 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과 예를 들어서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에 비지고트와 로마 제국 몰락 이후에 로마 이베리아 원주민들의 관계에는 그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변화의 여지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베리아 사회에 600년대 말 700년대 초에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즉 저는 그 요인을 중재 요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중재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과연 중세 이베리아 사회가 15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문화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 711년 지브롤터를 건너간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는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중재 요인이란 하나의 관계 구도, 확립된 하나의 관계 구도가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문화 요인들의 유입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시간대로 확대 또는 축소되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공존의 중재 요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새로운 요인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람 간에 있어서도 결혼한 부부에게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나는 것, 이러한 것이 문명교류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라면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요인이 등장함으로써 집안의 역사, 집안의 분위기 그런 것이 바뀌는 겁니다. 연상하시면 중재 요인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리면서 생략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